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이 지금 막 마쳤습니다. 3시를 넘어섰지요. 자, 마감 지수가 이제 나왔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하지만 좀 화끈하게 올랐던 장세에 비해서는 막판에 좀 꺾인 듯한 느낌은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5.62포인트가 상승해서 1883으로 마쳤고요. 코스닥은 0.58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555.31로 마쳤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보다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옵션 만기를 맞은 오늘 코스피 지수 사흘 만에 반등세가 나옵니다. 특히 오전장에서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죠. 2.5% 석 달간 기준금리 동결한 가운데 이후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됩니다. 10시 구간 이후 2시 구간까지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데 이 장중 1890선 회복하며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2시 구간 좀 지나면서 상승세가 좀 꺾입니다. 이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매도 쪽으로 이 방향을 틀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포인트의 상승 흐름 1883선 다소 상승폭 줄이며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오늘까지에서 이 사흘째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1360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 쪽에서는 오늘 눈치 보기 장세를 좀 보였습니다. 171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관 쪽에서 1109억 원의 매수세 보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3폭의 상승으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상승 흐름 뭐 견조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남부 경협주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가운데 555선 상회하는 흐름도 이어졌었는데요. 자,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역시나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주춤합니다.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 555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외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쪽에서 134억 원 매수,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주체가 되셨고요. 반면 기관 쪽에서는 방해를 좀 나서죠. 오늘 89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우리 원달러 환율 사흘 만에 하락 흐름이 좀 나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 우려감은 이 환시장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좋다라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우리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이 나옵니다. 5원 70전에 낮고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세가 조금 더 강해지죠. 오늘 원달러 환율 1113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 중인 삼성전자 오늘 장중 121만원 선까지 밀렸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123만원대 돌파하며 나흘 만에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 또다시 밀립니다. 약세 흐름 121만 7천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예전에 금락 흐름과 같은 이 하락폭 깊었던 자동차 쪽 현대차 오늘 보합권입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반등세가 좀 나오죠. 전에 기아차가 3% 넘는 이 하락 흐름 보였는데 오늘 강보합권, 모비스가 1% 정도의 상승세, 오늘 현대모비스는 26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자, 신한제조가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4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LG그룹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LG화학도 1%대의 상승 흐름, 28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특히나 한국전력 눈에 띕니다. 오늘 4% 정도 장중 5% 넘는 강세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전기료 인상 기대감에 상승세가 좀 나옵니다. 29,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좀 밀립니다. 2%대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죠. 반면 CJ 오쇼핑이 시총자리 2위, 강보합권 352,1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막판 들어서면서 좀 밀리네요. 오늘 후실적 내놓으면서 이 선거래제 상승세 이어갈까 싶었는데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약세 흐름으로 22,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브로드밴드가 강보합권, 자, 이어서 시총 7위부터 12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CJ오쇼핑은 오른 반면 GSM쇼핑은 오늘도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1.8% 정도 밀리죠. 23만 2천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오늘 SFA가 흐름이 좋습니다. 이 설비 투자 모멘텀은 뭐 살아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의 강세에 59,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특징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먼저 조선주부터 흐름 짚어봅니다. 이 조선주들 오늘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업종 중 하나인데요. 특히나 빅3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이 오늘도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대우조선해양 오늘 5천억 원 가까운 이 수주를 받았다는 소식에 2%에 가까운 상승세 28,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 역시 2%대의 상승세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IT 부품주 살펴봅니다. 최근 낙폭이 깊었던 IT 부품주 실적별로 상승세가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자, 먼저 옵티온텍부터 살펴보면 약세 흐름입니다. 이어서 플렉스컴, 전일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었죠. 이에 따라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매물이 좀 나오네요. 14,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AP 시스템 오늘 실적 내놨죠. 호실적 발표하면서 4%의 강세, 11,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네페스는 오늘 7% 급락 흐름이 좀 나옵니다. 뭐 1분기에 이어 2분기, 아직 2분기 실적이 발표되지는 않은 가운데 2분기 역시 부진할 것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1,8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 살펴봅니다. 이 미국의 테슬라가 이 사상 최대 실적 내놓으면서 이 관련주로 상승세가 좀 나오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 특히나 삼성 SDI 흐름이 좋았습니다. 1%의 상승세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조금 주춤해진 모습이네요. 이어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10%대의 급등세입니다. 17,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P&E 솔루션 역시 5%대의 강세 9,36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LG 그룹주 살펴봅니다. 이 LG에서 내놓은 전략폰 G2 발표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상승세가 조금 나오는가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혼조 양상으로 변해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의 자회사인 LG전자가 1%대의 상승 흐름 68,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LG전자는 전일까지 상승 흐름이 좀 좋았는데 오늘은 보합권입니다. 74,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 이어서 화학 쪽도 흐름이 좋았죠.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 오늘 LG화학이 1%대의 상승세 287,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실적 발표주 살펴봅니다. 오늘 AP 시스템 이제 실적이 나왔죠.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600%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4%대의 강세 11,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 반면 한화타임월드는 2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약세 흐름 34,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 자, 이어서 넥센타이어 주시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6%대의 급락세가 나옵니다. 2분기 실적 부진하다라는 소식 역시나 들어왔고요. 반면 이닉스는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 성장,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5억 원 정도 늘어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6%대의 강세 7,56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역시 코스맥스 역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다고 합니다. 상승 흐름 나오죠. 오늘 3%대의 강세 51,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 자, 이어서 리캠 역시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뭐 호실적 내놓으면서 3거래일째 오르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 9,12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파라다이스도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2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갈까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오늘 22,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현대상선 살펴봅니다. 뭐 개별적인 호재들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도착한 모습이죠. 먼저 이행보증금 효과와 함께 또 개성공단 협상 재개와 관련된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이행보증금 2,388억 원을 반환받았다는 소식, 오늘 좀 상한가 들어가면서 현대상선은 17,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롯데케미칼 살펴봅니다. 이제 오후장에서 이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는데 호조세 내놓으면서 역시나 강세입니다. 오늘 롯데케미칼은 3%대의 상승 흐름 183,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투자 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우리 장 일단 뭐 소폭이라도 상승 마감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 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좀 안
한편으로 난도감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좀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1880선에서 강한 반등 탄력을 보이면서 장 중에는 뭐 1896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896포인트가 21선 위치에 있는 지수대로서 여기에 대한 돌파 회복 시도를 실패하고 상승폭을 대부분 되돌리면서 1880선 초반으로 다시 내려앉고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오늘이 옵션 만기라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1880선에 지지력을 주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주목하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국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는데 중국 경제지표 호전 소식에 힘입어서 장중 코스피가 강한 반등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글로벌 경기 모멘텀에 대한 신뢰도만 더 쌓인다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글로벌 경기 모멘텀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가는 기간 동안 출구 전략에 대한 적응 기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매수세로 전환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던 외국인이 요 근래 3일째 매도세로 다시금 전환하는 양상입니다. 이 사인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야 될까요? 네, 오늘로써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다소 시장 측면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할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매수 강도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여타 업종들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특히 유럽과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화학, 자동차 부품, 조선 업종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 그리고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가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지만 경기 민감주 수출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 추가적인 급락이나 추세적인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장에 대한 전망,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반등 시도를 통해서 코스피는 두 가지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1880선에 대한 중기 지지력이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는 21선 회복이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1880선 전후에서의 저점 매수, 좀 비중 확대는 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일, 60일, 그리고 5일선이 밀집되어 있는 1900선 회복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 매수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화학, 운수장비, 금융업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 것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노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노입니다. 자, 오늘장의 수급과 업종별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요. 하지만 장중에 그 어느 정도 등락 자체를 좀 더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모습이 조금 안 좋게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올랐고 1883.97포인트 예, 0.3% 어느 정도 오르는 모습을 기록을 했고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도 올랐죠. 강박권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를 좀 보이는 그런 하루였고요. 하지만 기관에 어느 정도 방어적인 역할은 충분히 오늘은 승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수급적인 부분이 훨씬 더 좋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피 차트 보시면
현재 시점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으로 한번 봤을 때는 위에 저항권 움직임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자체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증시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증시가 유럽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빠지는 모습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지금 이 선 자체가 21선인데요. 21선 자체가 지금은 저항권의 움직임을 작용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막고 난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그럴 때는 매도 물량이 내일 좀 더 출하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무슨 뭐 어떤 거냐면 지금 일단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밑꼬리가 강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저는 좀 강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주도업종, 주도섹터 그리고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연출이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순환매성으로 테마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남북경협주가 큰 폭으로 올랐다면 내일은 또다시 뭐 2차 전기 아니면 다음 날은 또 스마트 그리드 이런 식으로 테마성 재료가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좀 더 유효한 코스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오늘도 그래도 들어왔는 업종이 있었는데 바로 화학업종과 운수장비업종이었습니다. 운수장비업종이 지금 오늘 매수세를 좀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이 좀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이 아니고요. 여기에 운수장비업종은 중공업이죠. 그래서 조선주를 뜻하겠죠. 조선주가 지금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선주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 한 번 더 살펴보시겠고 화학주는 경기 순환 패턴으로 지금 올라간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역할, 전기전접종, 그리고 금융업종, 전기가스업종에 대해서 큰 매수세를 보였고요. 오늘 유틸리티 업종이 큰 강세를 보였죠. 바로 어느 정도 한국전력을 통한 큰 폭의 상승세가 이런 기관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은 IT 부품에 대한 낙폭과대였죠. 낙폭과대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올리는 모습. 실적 발표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은 좋겠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더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뭐 가는 종목만 가고 이틀 있으면 다시 본전이 되고 그런 시장인데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이 좀 더 유효한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를 어디 꼽으셨습니까? 특히 오늘 한국전력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맞습니다. 한국전력 자체가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종목군이 아닌데요. 오늘은 4.6%가 올랐습니다. 한국전력, NC소프트, 현대중공업 순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어제 9시 뉴스에도 나오던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시사를 했다. 이런 분위기가 오늘 시장을 크게 이끄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분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지 패턴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저항권의 움직임 자체를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은 지지로 형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바로 밑에 거래량 때문이겠죠. 거래량적인 측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세적인 반등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 29,100원인데요. 28,500원까지는 좀 더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추세적으로는 모멘텀을 좀 쫓아서 매수로 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민들이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국전력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NC소프트 말씀을 드리겠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7월 25일에서 28일 사이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게임 신제품을 좀 더 소개를 하고 그런 자리가 좀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14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강세를 보이는 시장의 모습이 연출됐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43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추정치
자체가 480억 원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아, 영업이익이 NC소프트가 모바일 게임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늘었지? 바로 리니지 게임의 고정 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저항권 움직임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상단에 18만원 선을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18만원 선이 어느 정도 깨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 번 더 신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18만원이 중요하냐면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 이게 아니고요. 앞서 있던 거래량을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있던 이 거래량을 어느 정도는 지지와 저항의 거래량을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 부분 자체는 좀 악성 매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악성 매물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한 번만에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신규적인 매수세가 좀 더 들어와야 되고 18만원 선이 확실하게 깨지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어차피 17만 8만 5천원, 18만원, 1500원 차이죠. 장기적인 추세로 가도 좋은 방법입니다. 18만원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유럽의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죠. PM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 느꼈습니다. 50.3을 기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장 그리고 수축 국면을 나눈다면 50 이상은 확장 국면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럽의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금융 투자가 확대되고 거기에 대해서 선박의 신규 수주가 긍정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여전히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였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을 매수로 했지만 그중에서 조선주를 유달리 좋아했던 외국인이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지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조선주에 대해서는 사고 있다는 것은 미국은 별로 그다지 좋지 않지만 유럽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금리 동결, 금리를 더욱더 인하시키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분위기 자체를 조선업종이 그대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지금 5일선 따라서 가다가 11일선 다시 한 번 더 정별 상태로 가는 차트인데 이런 종목군들 단기 트레이딩 상당히 쉽죠. 그냥 거저먹기죠. 뭐 11선만 유지를 한다면 우리가 11선 근처에서는 무조건 그냥 매수로 그냥 대응을 하시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관점 매수로 좀 더 대응을 하시고요. 이런 종목군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다. 왜냐하면 유럽의 경기 회복 지금까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주가 끝없이 폭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경기 회복의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우리가 홀딩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목표가 상단에 24만원까지 1차적으로 홀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훈 팀장,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전략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이에 대해서 정태훈 팀장께서는 일시적인 가격 조정 대 하락 추세 전환을 공략 업종으로 압축을 하고 개별 종목 대응을 하자 네오이즈 게임즈를 꼽았습니다. 김소연 대표께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매수, 코스닥 실적주의 매매 전략,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급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시적인 어떤 가격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오늘은 해봐야 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1880에서 1890포인트 구간은 어쨌든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아야지
되는 구간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지받게 된다면 당연히 엔생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하지만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어떤 분기점이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인 만약에 가격 조정이라면 충분히 나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그 외국인의 선물 방향성이 더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번엔 그 선물의 30분 봉을 좀 보시면서 좀 같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8월 2일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8월 2일부터 선물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미결제 약정 동향을 좀 동반적으로 같이 보시게 된다면 미결제 약정도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최근에 들어왔던 어떤 매수 포지션이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최근에 들어왔던 매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느 쪽이든 증감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할 때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같은 방향으로 나올 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수 그러니까 시장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게 되면서 선물 지수가 이쪽으로 방향을 주면서 미결제 약정도 동반적으로 위쪽으로 올리게 된다면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시장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포지션 그러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밀려버린다면은 이제부터는 매수 쪽이 아닌 매도가 누적이 되게 되면서 시장은 좀 더 압박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그렇게 크게 뭐 신빙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중요한데 내일부터는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그리고 미결제 약정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지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최근에 뭐 조선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위험자 어떤 리스크 축소로 인해서 위험자산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현재 삼성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의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위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주봉 차트상 봤을 때 삼성전자 어떤 분기점은 다시 한번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뭐 120만 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20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2011년 5월 달에 고점을 만들게 되면서 가격 조정이 35%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그 35%까지 어떤 그 반영을 해보게 된다면은 그럴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100만 원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120만 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번 주는 현금 확보와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먼저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때 주식 매수를 늘려야 될지 아니면 현금을 늘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방향성이 나올 때 지금은 현재 관망을 하시고 방향성이 나올 때 조금 결정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김선윤 대표께서는 코스닥 매수를 외치시네요. 네. 역시나 조금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3일 연속인가요? 지금 오늘도 외인이 1655억 조금 매도세가 조금 크게 나아졌고요. 기간이 좀 물량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약간 좀 부족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기관들이 다시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 잡히고 있는 모습은 정말 좀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도 지금 매수 외인들의 매수가 117억 정도가 들어와줬고요. 5일 연속 또 꾸준하게 외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집니다. 확실하게 지금 볼 게 이 양적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외인들이 단기적인 그 바닥권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을 고스란히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경향 자체가 코스피 지수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타 20일선을 깨고 내려간 흐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20일선 회복을 하기 위한 그 시점 자체로 볼 때 당분간의 이 양적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주거나 다시 1920포인트 이상으로의 급등을 가져오기는 조금 힘든 장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건데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실적주 당연히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으로서는 코스닥 실적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고요. 당연히 주가도 역시나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오늘 소폭 올랐고 어제 시장에서도 괜찮게 조금 버텨주면서 주가 그래도 꾸준하게 바닥권 라인부터 해서 20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주가 좀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10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 자체가 지금 나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 흐름이 추세상으로 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내내는 코스닥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또 실적주들이 상승을 주도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8월달 내내 코스피 시장은 또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스피 시장이 좀 8월 내에 좀 횡보하거나 흔들린 이후에 지수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바닥을 좀 다시 잡아야 됩니다. 네. 지금 뭐, 마크파워도 항상 얘기합니다. 항상 주식의 판은 바뀐다고 얘기하죠. 그 바닥이 지금 또 한번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닥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 1800, 저는 50에서 20 정도 사이 구간대가 다음에 바닥권 라인을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으로 떨어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번 달 안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오히려 안정적인 측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또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지수 역시 반대, 지수 역시도 실적을 따라서 주가가 천천히 좀 반등을 주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 상황. 8월 달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반대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9월은 어떨까요? 9월은 오히려 빠졌던 코스피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양쪽 하나 축소를 시작했다는 그 시점부터 해서 아예 리스크 자체는 다 공개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코스피 같은 경우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8월 달은 코스닥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9월 달은 이제 코스피를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지금의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대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섹터 압축, 지금 같은 시장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할 만한 섹터를 계속해서 압축을 하시고, 그리고 추리는 작업을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시장에 자신이 없다면은, 그리고 매매에 자신이 없다면은, 그냥 쉬는 것도 제가 보기엔 답일 것 같습니다. CM에 계좌에도 여놓더라도 어쨌든 이자는 좀 붙기 때문에, 어쨌든 현금을 지킨 것도 투자라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자신이 없다면 조금은 한 발짝 빼는 것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참가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일단 자동차라든지 IT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의 수급을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선진국으로 자금을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주입니다. 그렇다면 대형주 쪽에서 자금이 먼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어쨌든 자동차인지 IT는 살 이유가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 공격적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뭐 노조 리스크까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노조 리스크 같은 경우 8월달 연례 행사입니다. 8월달 같은 임단협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때마다 잡음이 많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11년 11월달에 기존의 온건 노조였던 이경훈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성 노조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성 노조가 자리를 차지했다는 건 그만큼 임금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생산 중단에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발주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소비자 불만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해외 쪽 인지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항상 현대차 같은 경우는 노조 리스크가 그 부각이 되면서 항상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해외 쪽에서는 미국의 빅3가 부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국내 쪽에서는 수입차들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현대차의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노조 리스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노조 리스크와 동반해서 IT는 솔직히 많이 팔았습니다. 말했기 때문에 그 타깃이 자동차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자동차 섹터에 외국인의 수급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안 좋은 얘기 드렸기 때문에 좋은 얘기 좀 드려보자면은 자, 다시 한번 시장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 조금 그 섹터별로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유럽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과 연관성이 가장 큰 섹터가 제가 보기엔 조선, 해운은행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누구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좀 당연하게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선, 해운은행 보시고요. 노조 리스크가 얼마만큼 빠르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섹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목도 한번 선정을 해본다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SFC라든지 삼성전자제약 그리고 덧붙여서 CJ, CGV, 이녹스, KG모빌리티 같은 종목들에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소연 대표님이 역시 코스닥에서 실적주를 위주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코스닥을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은 지금 당장 한 달 동안은요, 코스피에서 세답을 찾으시기에는 굉장히 조금 힘들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들이 조금 있지만서도 그래도 확실하게 전반적인 흐름 자체 코스피가 코스닥 대입에서는 힘을 받지 못하는 장세가 언제까지? 다음 달 동시만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코스피 상승은 다음 달 동시만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코스닥에서 그러면 어떤 이제 종목들을 사야 합니까? 누누이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외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수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급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코스닥을 기관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고 외인들도 계속 사고 있고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에서 10일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곳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분명히 역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냐면요. 우리 정태근 팀장님 말씀 주셨지만서도 가는 게 가는 거, 그러니까 오른 게 오른 겁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발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집중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이 가는 거고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가는 그런 시장이 지금 열려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참 쉬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따라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좋고 또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뭐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세코니스라는 종목이 조금 제가 그래도 조금 예전부터 좀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종목이 왜, 뭐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LG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부품주로서 조금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서서히 좀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세코닉스 역시나 카메라 부품주로서 실적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IT주 전반에 걸쳐서 세코닉스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또 IT 대장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파트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파트론 역시나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전형적으로 지금 코스닥에서 2분기 실적이 약간 주저앉았더라도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 IT, 좀 관련만 있는 대장주격 종목들은 다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역시나 실적이 좋은 약간 뒤로 밀려있는 종목들도 다시 한번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은 모습이고요. 충분하게 좀 더 저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IT 부품주 중에서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뭐 파트론 같은 종목들이나 뭐 세코니스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주듯이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실적 발표 가 이루어지거나 곧 한다는 종목과 또 수급이 갑자기 몰리는 종목 잘 보십시오. 수급이 정말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목들 보셔야 됩니다. 파트론 수급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 파트론이 7월 말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수급 자체, 기관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던 모습이고요. 기관이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늘 외인이 갑자기 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끌어다 줍니다. 개인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 자체가 다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차트상에서도 단기적으로 약간의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서도 꺾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수급 상황이 열려있다는 거. 그럼 3분기에 대한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기 때문에 주가도 갈 수 있는 부분. 대부분 이런 수급 상황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코스닥에서 외인들과 기관이든 개인들만 파는 모습이 나오는 종목과 실적이 뒷받치는 종목들을 꼭 같이 조금 투자하시는 전략 그리고 낙폭과대 잊지 마시고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네오이즈 게임즈를 정태현 팀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부에서 이정복 대표 전문가께서도 네오이즈 게임즈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두 번 이야기를 듣네요. 네. 그만큼 살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그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대한 성격이라 먼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 성격으로 어떤 기술 시장의 흐름과 조금 동떨어진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네오이즈 게임즈를 볼 때 뭐 실적이냐, 과연 신작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은 일단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건데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얼마만큼 신작이 뒤집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하반기에 신작이 두 개가 나옵니다. 킹덤 언더 파이라고. 현재 7월 31일 날 최종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고 8월 달에 현재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공개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얼마만큼 반향을 일으키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코어 마스터즈도 마찬가지 연내 서비스 현재 예정입니다. 근데 이 게임에 상당히 기대가 많더라고요. 그 액토즈 서포트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출신에 이관우 서포트 빅뱅 대표가 현재 이 게임을 현재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킹덤 언더 파이어 그리고 코어 마스터즈의 출시가 예정이 됐기 때문에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하반기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5종에서 한 10종 정도로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이 네오비즈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출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 쪽에서 그러니까 웹 쪽에서 모바일 쪽으로 많이 게임 트렌드가 넘어가는데 이 그 넘어간 모바일 트렌드 쪽에서 얼마만큼 어떤 점유율을 갖고 오느냐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에 관한 부분도 잠시 언급을 좀 해드리자면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불가피하게 좀 감소를 할 것 같아요. 매출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그 크로스파이어의 수익 배분율 조정이 있고요. 그러면서 웹보드 게임 규제 우려감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스마일 게이트 관련 매출이 조금 최소한 절반 정도는 축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좀 나와 있긴 한데 과연 신작이 방금 말씀드린 실적 우려감을 과연 이겨낼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조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뭐 이 부분 주봉 차트를 좀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최근에 그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 구간 속에서 거래량이 폭발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대량의 거래가 돌발이 유발이 됐을 때 추세가 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투신이라든지 그 연기금 중심의 매수가 들어오겠다는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전략 좀 세워드릴게요. 자 오늘 매수가는 17,400원 종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한번 체크해 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을게요. 일단 1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200원에 일단 제시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전략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서윤 대표의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어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파라다이스 어제 수급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규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24,000원, 5,000원대 머물렀던 주가가 지금 22,000원까지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레저세 이런 부과되는 걱정되는 게 약간 있고요. 또 재밌는 점은 근데 대체 휴일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한 1년 평균으로 따져보자면 1년에 하루 정도도 휴식이 좀 휴가가 늘어날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크지는 않은 모양새지만서도 어느 정도 조금 호재성 기사를 말씀드려볼 수가 있고 또 중국의 관광객 증가수는 잘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 여행을 안 갑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일본 지금 방사선 난리 나가지고 다 국내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또 다른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 방사선 수혜주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꾸준하게 GKL 대비해서 지금 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 GKL은 어느 정도 조금 역성장 가능성이 있지만서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룹 계열사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나마 순이익 쪽으로 이익이 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도 역시나 이틀 동안 조금 상승을 해준 이후에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어제 추천드리고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관들 오늘 12만 7천 주 매수했습니다. 연기금 3만 7천 주, 금융투자 4만 5천 주 굉장히 많은 물량을 쓸어 담았고요. 어제도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 다시 매수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들 지금 3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 그렇게 잘 사던 개인들 지금 물량 다 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차트상의 흐름도 나타나주잖아요. 지금 바닥부터 해가지고 다시 121선 라인 밑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려는 시도가 지금 나타나줍니다. 정말 더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간담은 제가 크게 보진 않았습니다. 절대 크게는 안 봤고요. 목표가 자체를 제가 얼마를 봤습니까? 24,000원. 제가 뭐 신고가 뚫고 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24,000원 라인.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 머물렀던 그 가운데 라인 24,000원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10% 내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점을 놓치지 마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일 시초가 가능 공략 가능합니다. 매수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파라다이스 네오즈 게임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신 파라다이스 또 두 분의 전문가가 동시에 오늘 추천 말씀해 주신 네오즈 게임즈 이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추천받았던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정태근 팀장의 LG유플러스 소폭 하락세입니다. 통신업 종목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닐 테죠?
네, 일단은 뭐 조금 걱정되는 뉴스는 하나 좀 나왔습니다. 그 지금 오늘 기준으로 3.6% 빠지면서 네. 일단 2.5% 정도 현재 뭐 손실 구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국가에서 그 휴대폰 보조금 조정 작업 보류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오늘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타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보조금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LG유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타격을 이제 받고 있고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그동안 그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 믿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처럼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보증금 사안 변경에 대한 얘기가 보류가 되게 되면서 동반적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은 요건 일단은 손절을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손실이 손실 났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볼 때 끊을 땐 적게 짧게 끊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일 쪽에서 반등 시도가 안 나오게 되면은 손절가 13,000에 상관없이 일단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손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윤 전문가께서는 KPF, 로만손 두 종목 말씀하신다고요? 네, AS 해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KPF가 추천드린 지 한 2주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KPF 수익이 지금 한 7% 가까이 좀 나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로 잡았던 가격대가 8,500원 라인입니다. 도달은 하고 뚫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요. 조금 더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기관들 7만 주 가까이 외인들도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조금 더 목표가 상향해 본다면요. 9천 원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F는 단기적으로 노리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조금 더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9천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로만손을 제가 AS를 제가 이 종목 만원 가면은 AS 하러 오겠다고 말씀을 정말 드렸습니다. 자, 개성공단 정상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등을 했고요. 상한가 지금 딱 종가 맞췄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는 만원을 좀 찍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AS를 하러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만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목표가를 제가 11,000원, 12,000원 잡았는데요.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서도 11,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바닥을 완벽하게 다져버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만원 보시는 거 괜찮고요. 저는 목표가 11,000원 잡았습니다. 11,000원까지 가져가시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도 계속 수익 실현하고 AS 해드린다고 계속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천드렸던 파라다이스 지켜보시고 KPF도 뭐 수익 실현 하시려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속적으로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수익 내드리고 있거든요. 조금 믿고 끝까지 조금 따라와 주시고요. 잘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해서 오늘 두 종목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두 분께서 드린 의견 잘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분께서 주신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훈 팀장, 김선윤 팀장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다이렉터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목요일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순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